강원 동해안에서는 이것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연평균 5.5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바로 너울인데요. 이동 속도가 빠르고 파도 높이도 2m에 달해 휩쓸리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당분간 동해안과 일부 남해안에서는 너울이 예보돼 있으니까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안가 접근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다 정보 시작합니다. 지방선거일인 6월 13일은 음력 4월 30일입니다. 대조기를 하루 앞두고 있는데요. 만조와 간조 때 수위차가 커지고 조류의 세기는 강해지겠습니다. 물이 가장 높게 차오르는 시간입니다. 서해안은 04시 12분으로 예상되고요. 남해안은 20시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중 부산은 20시 18분, 여수는 21시 07분입니다. 한편 남해안 마산과 제주 성산포는 침수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해수면이 고조정보 주의 단계까지 높아지니까요. 해당 시간에 침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구시 기준 파고와 수온입니다. 물결은 동해안과 부산 앞바다에서 1m 이상으로 예상되고요. 나머지 해상은 낮게 일겠습니다. 수온은 작년과 같거나 많게는 2, 3도 정도 높은데요. 다만 인천은 작년보다 4도가량 낮아 여전히 차갑겠습니다. 조류 정보입니다. 성모수도는 02시 43분에 가장 빠른 속도로 물이 들어오고요. 유속은 3.6노트, 조류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항만 해양지수도 알아봅니다. 평택 당진항은 물결이 잔잔하고 바람도 약해 1단계인 초록빛을 띠고 있습니다. 포항항은 외로 갈수록 파도가 높아져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끝으로 항행통보입니다. 동해 울산항 내에 있던 자동이체 식별 신호표지의 AIS가 제거됐습니다. 울산항을 항해하는 선박은 주의 바랍니다. 이상 내일의 바다정보였습니다.